자, 봉주 형은 아닌 것 같고. 예. 모르겠네. 자, 이 자화상의 주인공 손 들어주세요. 이만기. 어? 형님이에요? 이만기. 형님이에요? 파마머리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속상하게 그렸네. 귀엽기가 너무 귀엽게 그린 거잖아요. 내가 저거를 그렇게 된 것은 너무 호황도 많이 지르고 예.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미소로서 이 팀의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 네, 그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아 근데 팀에는 꼭 쓴소리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악역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가요, 진짜로. 그럼. 참고로 우리 저 만기 형님은 자화상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니까 네. 무려 석장을 그렸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렇게 한번 그렸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그렸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총 석장의 그림을 그릴 정도로 문제 해결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네. 하지만 하지마. 주변에서 자화상은 얼굴을 그리는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도 네. 이게 나라며 네.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네. 마지못해 얼굴을 그린 상황으로 볼 때 이 네. 사람은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신이 야.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성향을 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찔렀네. 너무 이상한데. 형 얼굴을 그리라고 얼굴을. 얼굴 여기 있잖아. 얼굴이 여기 있잖아. 포인트 여기 있잖아 그랬어. 그거 아니고 형 얼굴 그리라고 얼굴. 내 얼굴. 야 난 얼굴을 진짜 못 그리는데. 저도 얼굴 또 그려보자. 마지막 이 그림에서는 혼자서도 행복을 느끼는 성향이 엿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시네. 정확하네, 정확해. 내가 이 방인데. 분석가의 조언으로는 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네. 기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네. 주장 역할을 훨씬 잘 수행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네. 아니.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팀원들이 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누가 여기서 아니 왜냐면 그림 그리는 영상도 보셨기 때문에 아 네. 찍은 거를 누가 그렸는지는 아, 알죠. 근데 만기 형 나는 그런 걸로 위축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형. 아니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소심해지더라고. 아 위축되실 성격은 아니시지 아. 진짜.